우선 외형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후기를 좀 말씀드리면 조립은 이제 다른 여타 SD처럼 매우 쉬웠어요. 단지 이제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핀판넬의 위치 정도? 위치라든지 그런 높이가 되겠고요. MG와는 다르게 이제 고정이 잘 돼요. MG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순접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 고정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접착제까지는 바르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흔들리거나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적당히 바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도색은 제가 초반에 이제 뭐 도색이나 먹선이라든지 제가 초반에 이제 몰드가 잘 되어 있고 정말 파츠 하나하나가 고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먹선을 넣고 보니까 생각보다 잘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좀 먹선이 그렇게 막딱 와닿진 않죠.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차라리 이제 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보시고 이제 아예 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다리 쪽에 이제 일부 넣으면서 이제 먹선이 새어 들어가서 이제 파츠가 좀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뭐 다른 이제 뭐 HG라든지 뭐 RG, MG에서도 가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번 육원담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건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먹선을 패스를 하시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최근에 나온 이제 뭐 SDBD라든지 SDCS 그리고 이제는 발매가 중지된 EX 스탠다드에 비해서 그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제 꿀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우선 파츠 퀄리티도 뛰어나고 전 최근에 나온 이제 CS 프레임의 형태보다도 이런 가분수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잠깐 SDCS를 보면은 네, 최근에 이제 발매가 된 SDCS 건담인데요. 뭐 물론 이제 좀 화려하죠. 화려한데 저는 이제 이건 이제 우측에 나온 이제 구형 BB 건담이죠. 이런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SD 자체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슈퍼 디포메이션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엄청난 변형을 의미하는데 이제 자꾸만 멋을 위해서 이제 일반 형태로 이렇게 맞춰가는 게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BB 시리즈라든지 뭐 레전드, SDCS, BD, EX 스탠다드까지 골고루 조립해 보니까 약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런 이제 구형 BB 건담이 저한테는 조금 더, 예, 더 점수를 주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돌아와서 MG 뉴건담의 포인트를 이제 그대로 따왔다는 게 그저 이제 놀라울 따름인데요. 우선 이런 거대한 핀 판넬이죠. 그리고 이 바주카라든지, 그리고 이빔 캐논, 그리고 실드까지 다 이제 완벽하게 재현을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무장을 다 합쳤을 때의 이 어마어마한 퀄리티. 그냥 이게 저도 처음에 가조립을 한 상태에서도 계속 이제 넋놓고 보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 뉴건담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SD킷에는 이제 이런 호일실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뉴건담에는 이제 RG하고 HG 이상에 들어가는 테트론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디테일하게 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런 부분이 테트론실인데요. 아니면 이제 여기 EFS, F나든지 RX93 형식번호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RG나 MG에서 그 조립하고 이제 데카를 붙이고 남았던 실을 재활용해서 디테일업을 보통 했었는데, SD에는. 뭐 다른 이제 등급의 건담에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이같이 SD 뉴건담에는 이 뉴건담에 맞게끔 이 테트론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여튼 어떻게 보아도 외형만큼은 이제 제가 SD 중에서 거의 최고라고 칭하는 이 사자비와 견줄만한 킷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가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은 이걸 좀 떼어내고 볼게요. 네, 가동률은 이제 뭐 딱히 특징이 없겠죠. SD니만큼 이제 계속해서 발매 중인 SDCS에서 SD 프레임에는 볼수 없는 이런 8프레임.
사실 SDCS 같은 경우는 SD 같은 경우는 이게 팔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CS 프레임에서 이게 움직이는 기믹이 있는데, 지금 비비전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가 가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90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가동이 된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이죠. 그래서 뭐 머리 같은 경우는 볼관절로 돼 있어서 전혀 이제 무리 없이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나 팔 부분도 전혀 부담 없이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정말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무장 간섭 없이 돌아가고, 다만 이제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스커트라든지 뒤쪽의 스커트에 제약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가동에 제약이 걸리는 것 있습니다. 다만 이제 쭉 뻗을 수 있고 발도 이렇게 쭉쭉 뻗을 수 있다라는 거. 네, 다음으로 무장인데요. 무장은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실드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핀 판넬이 빠졌네요. 이렇게 핀 판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빔 라이플, 그리고 바주카, 그리고 정체모를 이 우주선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손을 고정시켜서 태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짜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딱히 별로, 네, 그렇게 와닿진 않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전부 다 하나의 파츠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 핀판넬만 꽤나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화려한 모습을 좀 뽐내는 것 같아서, 전 이제 그 이쪽에 또 색깔까지 검은색으로 이제 칠해 주었는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그 판넬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액션 포즈를 취할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끼워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액션 포즈를 취할 때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재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망의 액션 포즈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완성했습니다. 간만에 제가 체진 캣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임팩트와 뿌듯함을 모두 만족시켜준 건담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제가 이제 비비전사 시리즈가 다시 좀 부활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뉴건담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